그래서 예, 김영하 감독을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뭐 이런 판타지 영화를 새롭게 시도한다고 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고 성주신 역할을 줬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겠다 예,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성이 형님은 처음 볼 때는 좀 아무래도 막 근육도 많고 이래서 뭐랄까 되게 남자답고 막 그렇게 보였는데 뭐 실제로도 뭐 남자답긴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라떼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라떼 같은 남자, 부드러운 남자. 네,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한 남자고요. 그리고 촬영에서는 저희 성주신과 이제 저희 두 명의 차사가 처음 만났을 때 아무래도 성주신이 그 덕춘이의 목을 딱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덕춘이도 물론 이게 이렇게 받침대를 두고 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가짜로 잡힌 데서 진짜 잡힌 연기를 해야 되고 동성이는 또 워낙에 막 배려해주고 해서 그 모습이 저는 딱히 고상한 게 없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 앵글이. 네. 이제 영화 첫 장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나오시지만 반전 매력이 있는 네, 삼촌이고요. 굉장히 따뜻하고 유머러스하신 분입니다. 아, 저요? 그쵸, 저희 영화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신의와 용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덕순이 연기를 한 입장으로서 진심이 느껴진다면 왜 진짜로 하는 사과는 아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진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덕춘이가 내년에 대학을 어디로 정했는지 알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어디로 정했는지. 그리고 동석이의 비밀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뭐 저는 비밀이 별로 없어서 다 얘기하는 편이라 비밀이 별로 없고 우리 향기의 비밀 네 대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비밀인데 공교롭게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성주신이 주식과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럼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이렇게 투자 이런 걸 전혀 몰라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그거 잘 못하고 잘할 수 있는 건 뭐 아시다시피 팔씨름 운동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 2편에서 가장 저는 사실 1편에서 봤을 때는 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인데 저는 2편에서는 여러 번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서 아마 영화 보시는 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공감하시겠지만 이 3차사의 과거들 나올 때 그런 감동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는 각 인물들마다의 사연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서 한 장면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신다면 영화 자체로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더 재밌고 모든 여운이 남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는 개봉을 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서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성주신의 어떤 마지막 장면에서 성주신의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관객분들이 되게 곱씹어 보시고 그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했을 때도 그 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배우가 영화마다 다른 캐릭터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액션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 캐릭터를 많이 하게 되고 부산행에서 좀비랑 싸우고 뭐 범죄도시에서는 범죄대장을 싸우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 캐릭터가 좋은 게 같은 신들끼리는 좀 강하지만 어떤 인간을 지키려고 약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네.